매일 연습해야 되는 것 중에 두 가지는 어차피 이 활로 이 줄을 울려서 이 F홀 구멍에 안쪽에 나무 안쪽에 울림이 나서 이 구멍을 통해서 다시 나오게 해야 되니 이 활을 얼마나 잘 쓰는가에 따랐겠죠. 그런데 다음 나중에 시간에 내가 언급할 거지만 전자첼로는 이렇게 구태어 90도 뭐 이렇게 뭐 손목을 꺾어야 되지 뭐 어쩌고저쩌고 다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잡고 해도 돼요. 내가 배울 때는 활 잡는 시간만 3개월, 4개월, 6개월, 1년, 2년도 걸리는데 전자첼로는 이 브릿지 밑에 마이크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런 울림통이 없어요. 이만한 두께의 통이 울릴 공간이 없잖아요. 마이크로 우리 노래방 마이크 바로 잘 크게 나오죠. 그거하고 똑같이 옛 소리가 바로 픽업 마이크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울리게 이 통처럼 이 공간을 이만큼 울리게 하지 않게도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꾸 하던 아 나는 뭐 이렇게 한번 써봐야지 마음대로 하세요. 지 좋아하는 마음대로. 왜? 다 소리 나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울림통에 울려서 소리를 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각도 그 다음에 어차피 줄이 소리가 울려야 운지도 손가락이 음계도 잘 나오기 때문에 매일 해야 되는 방법은 한 줄 긋기. 자, 도, 둘, 셋, 넷. 그 다음에 두 줄 긋기. 도하고 옆줄 같이 있는 2번 선 라, 레, 솔, 도, 라, 그래 정말 아름다운 소리 더 잘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배운 스케일 이용해서 도, 둘, 셋, 넷, 네, 천천히 미, 둘, 셋, 넷, 파, 둘, 셋, 넷, 솔, 둘, 셋, 넷, 라, 둘, 셋, 넷, 시, 둘, 셋, 넷, 도 둘, 셋, 넷까지 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라, 둘, 셋, 넷, 도, 둘, 셋, 넷,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첼로는 몇 옥타브냐? 높이가 도도도도도도 몇 개냐? 도 한 개죠?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면 거의 다 쓴 거잖아요. 첼로는 네 옥타브만 연주하면 되는 거니까 쉽죠? 그 대신 여기가 제일 잘 많이 쓰는 제일 많이 쓴다고 해서 1포지션 우리 왜 그 축구 선수들 저 당신 포지션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골키퍼입니다. 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 자, 1구역에서 1여기서 제일 많이 하니까 여기 1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니까 1포지션만 연습 많이 해놓으면 스케일 연습 그 다음에 한 줄 긋기 두 줄 긋기 그것만 세 가지만 되면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를 여러분이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스케일 한 줄 긋기 두 줄 긋기 스케일 S-C-A-L-E 음계 요것만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도 기초만 잘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것도 응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연습을 매일매일 잘 하시기 부탁합니다.